근데 여기는 개발이 될 거니까 뭐 보금자리 주택이 들어올 거니까 행복 주택이 들어올 거니까 뭐 제3의 신도시가 들어올 거니까 이제 거기는 아파트가 30층이 들어올 거고 거기는 100만 원이 아니라 한 500만 원 정도 가는 땅이 있기 때문에 500만 원을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데. 자, 인천 서구 공촌동에 있는 토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의견과 질문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인천에서는 개발을 하고 싶은데 국토부에서는 개발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반대 입장을 갖고 있다. 더 나아가서 그럼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질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서구 공촌동은 길 하나 사이로 동쪽으로는 대부분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린벨트입니다. 전문 용어로는 개발 제한 구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토지 이용 계획에 보면 개발 제한 구역 이렇게 나온 걸 보고 어느 누가 그러시더라고. 그린벨트는 아니네. 그 그린벨트예요. 예. 같은 말이니까. 그린벨트라는 것은 이제 쉽게 얘기하면 개발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질문에 대해서 이게 앞으로 개발이 될 것이냐? 또는 개발이 되지 않을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제 생각에는 뭐 앞으로 10년이 이상 지난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솔직히 모르겠으나 그 이전에는 안될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우리 지식적으로 공부할 것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보시면 토지 지분 매각이죠? 지분 매각. 지분 매각은 일반인들이 굉장히 좀 꺼려하는 경향이 있어서 특히 토지 같은 경우는 더 꺼려합니다. 토지 이 전체 부동산 중에 토지를 할 사람이 조금 토지를 안할 사람이 다 빠져나가고 토지를 하려고 봤더니 이제 지분 매각이에요. 그럼 또 빠져나가겠죠. 그린벨트야. 더 빠져나갈 겁니다. 아마 경쟁률은 없을 거예요. 약평당 100만 원꼴에 나와서 100만 원보다 조금 안 되게 나와서 자. 저는 처음에 경매 물건을 보면 평당 얼마냐? 이거부터 계산합니다. 공촌동이 평당 100만 원. 조금 비싸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100만 원이 조금 안 되게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반값까지 떨어져서 50만 원이 조금 안 되겠죠. 100만 원에 나왔으니까. 자, 거기에 있어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갈 건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가 들어올 수 있기에 난 이런 거안 해. 또 이런 분도 있습니다. 자, 하자가 아닌 것들은 여러분들 경험이라 그랬습니다. 괜히 뭐 취소될까봐, 취하될까봐,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 들어올까봐, 이런 식으로 경매를 안 하시는 건저 정도 되면, 그런 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되지만, 현재까지는 그런 걸 구분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건 제가 차차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그래서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만 원에 나왔지만 현재는 50만 원입니다. 50만 원이면 괜찮다. 괜찮은데 이 그린벨트, 그러니까 개발 제한 구역 내에는 그렇게 매매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세는 50만 원 간대는데 1년에 팔리는 게몇 건? 뭐 이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또 하나, 그리고 게다가 지분이라면 우리는 뭔가를 조치를 해놓고, 즉 어떠한 일부러 하자를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일부러 하자를 만들었다고 가정하고 그 하자를 풀어서 매매로 팔아야 되는 굉장히 큰 중간에 과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정을 100만 원짜리로 한다면 50만 원이면 그리 비싼 건 아닙니다. 우리가 50만 원을 들여서 그걸 여러 가지 푸는데 1년이 걸리고 금액으로는 10만 원이 든다면 시세의 60%라는 얘기는 굉장히 괜찮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조금 지혜로 풀어볼게요. 우리는 지식적으로 풀면 저거를 공유자 지분 경매를 받아서 분할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법적으로 뭐 공유물 분할을 해서 뭐 팔아 나눠갖는다거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개발이 된다는 가정하에는 지분 경매가 훨씬 더 좋죠. 뭐 그런 특별한 거 없이 그냥 감정했더니 예를 들어서 1억 5천이 나왔어. 그러면 지분 경매니까 조금 줘야지. 이게 아니고 1억 5천에서 반반씩 나눠가 주세요. 이렇게 줄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지분 그리고 분묘 법정지상권, 자 땅하고 건물이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해갖고 땅주인이 고생하고 있어요. 감정을 합니다. 땅 따로 건물 따로 나눠가죠. 분묘가 있어요. 분묘 따로 땅 따로 나눠가죠. 이런 식이기 때문에 개발이 된다는 전제하에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덤비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특수물권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해 가시죠? 자, 지분만 얘기하자면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10명이 갖고 있습니다. 10명이라서 뭐 마음이 안 맞는데 어쩌고저쩌고 한데, 그런데 거기가 개발이 돼서 보상이 나오는 시스템이 돼요. 그러면 10명 거니까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 토지 가격을 감정을 해서 그 토지 가격에 야 가져가 찾아가 토지 1억 5천이야 그러면 1억 5천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한 명당은 1500만 원 아니겠습니까? 그럼 찾아가면 끝나는 겁니다. 따라서 그러한 특수물권이라고 우리가 일반인들이 꺼려하는 것들을 오히려 개발되는 지역에 있어서는 더 적극적으로 찾아봐라, 이런 이제 실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개발이 될지 안 될지 전문가한테 조언을 구하는 상태였고, 게다가 저는 빠른 시일 내에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여기는 개발 제한 구역입니다. 따라서 보상이 나오면 여기에 개발이 된다는 전제하에 보상이 나오질 않습니다. 이해 가시죠? 이렇게 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린벨트에 이제 갖고 계시는 땅들이 있는데 여기는 개발이 될 거니까 뭐 보금자리 주택이 들어올 거니까 행복주택이 들어올 거니까 뭐 제3의 신도시가 들어올 거니까 이제 거기는 아파트가 30층이 들어올 거고 거기는 100만 원이 아니라 한 500만 원 정도 가는 땅이 있기 때문에 500만 원을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데, 자 개발되니까 그린벨트를 풀고 또는 개발에 대한 이익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린벨트 값을 주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면 이제 이거가 시세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분에 대해서 싸게 사는 효과만 있지 거기가 개발이 된다는 효과는 우리는 받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면 이제 개발이 너무너무 많이 되고 앞으로 10년이 지나니까 거기가 막 큰 빌딩이 들어왔는데 내가 받은 돈은 100만 원이야. 거긴 지금 2천만 원씩 하는데. 그래서 개발이 된다와 내가 수익을 얼마를 얻는 거는 조금 별개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객관적으로 생각을 하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용을 한 후에 국가가 그린벨트를 풉니다. 그래서 속된 말로 LH가 무지하게 먹는 거예요. 속된 말로. 근데 이제 이야기는 이렇게 하죠. 주거 안정을 위해서 주택 공급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울이나 인천, 서울 근교에 이런 것들을 풀어서라도 이제 아파트를 짓는 거죠. 뭐 나쁜 취지라기보다는 이제 수익은 그쪽에서 더 많이 창출해 나간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개발이 된다면 여기에 싸게 살 여지, 분묘기지권이든 법정이사권이든 지분이든 이런 여지가 있어서 첫 번째 활용을 하십니다. 아, 또 하나 있죠. 여러분 선화지 같은 것들 있죠. 선화지라면 이제 철탑이나 이렇게 고압선이 지나가는 것들, 그런 것도 없어지기에 없어지기 전에는 시세보다 많이 싸겠죠. 그 남들이 꺼려하는 것만 우린 주워 먹는 거야. 속된 말로. 그러다가 이제 거기가 개발이 가까워지면 그런 것들도 이제 가격이 쭉 올라갑니다. 그럼 개위 잡거나 없다면 우리가 굳이 그걸 경매로 구입할 필요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개발이 된다면 제 생각엔 이렇습니다. 개발되는 지역이 이 책상이라면 이 책상 인근을 적극적으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 정도로 일단 마무리를 짓고요. 그리고 추가 질문을 받겠습니다. 혹시 또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없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지식적인 이야기 하나 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하나 말씀 안 드린 게 하나 있군요. 자, 이 부동산은 지적상 맹지입니다. 그러면 이런 게 있죠. 제가 100만 원이 아까 비싸다라고 표현한 건 거기가 이제 정식으로 한 4m라도 도로가 붙어 있다면 시세다 이렇게 제가 표현하고 싶었는데 도로가 없답니다. 도로가 없다는 건 만약에 그린벨트를 풀어줘도 건축행위를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적일지 모르나 도로가 없다는 건 우리가 팔 수 있는 사람에 대한 기회가 점점 더 줄어든다는 이야기거든요. 아니면 지분도 해결하고 도로도 해결해야 되는 노력과 비용이 또 들어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개발이 확 돼버린다면 아까 얘기했지만 뭐 우리는 신경 쓸 필요 없이 그냥 보상받고 나오면 되는데 도로가 없는 건 또 보상도 적어요. 지분이라서 적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도로가 없으면 감정가가 낮기 때문에 보상도 좀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이 맹지에 대해서 즉 개발이 안 되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다음 차선책도 생각해 봐야 된다. 조금 과하게 말해볼게요. 이거 내일 개발이 된대. 그래서 아무거나 막 다 샀어. 근데 내일 모레 개발이 안 된다고 취소를 시켜버렸어. 그럼 이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땅이야.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아 개발이 안 돼도 나한테는 판로가 있고 임대에 대한 뭐 그게 있고 차선책이 다 세워져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건 제가 좀 보수적이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누군가는 맹지만 사서 도로 작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동네가 100만 원이래. 맹지는 20만 원에도 안 팔린데 20만 원 사갖고 거기다 30만 원을 들여서 도로를 내는 겁니다. 도로값이 엄청나게 비싸 보이지만 총액은 5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죠. 그것도 굉장한 능력이에요. 단 그러려면 좀 땅이 좀 커야겠죠. 땅이 작은데 도로를 내려면 추가 배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생각하시고 자 이런 말이 있죠. 마지막으로 관련 사건 구상금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저기에 대해서 저 관련 사건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등기와 임차인 현황만 보고 그냥 권리 분석하시면 돼요. 관련 사건에 있어서는 채무자와 채권자만 그 두 분이서 싸우시는 얘기니까 우리는 저기에 대해서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권리 분석상 하자가 있냐 없냐만 따지시면 된다까지 말씀드린 바입니다. 자 우리 질문자가 아니더라도 또 여기에 대한 추가 질문 있으시면 하시고